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천안함 생존 장병 및 국가 유공자, 사회 취약계층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온 BJ 감독란이 최근 어이없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감독란은 초복을 앞두고 서울 성동구 보훈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무료 삼계탕, 수박, 식혜 등을 대접하는 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날 행사는 감독란이 사비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는 총 30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 것으로 전해졌죠. 행사는 BJ 특회, 연주, 용아리, 유주다 등 동료 BJ들이 함께 나섰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메이드 복장을 입고 음식을 서빙했죠. 하지만 착한 의도로 진행한 봉사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감독란을 욕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BJ들이 착용한 복장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가슴 윗부분이 보이는 메이드 복장을 굳이 어르신들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러 와 입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 욕을 하는 이유였죠. 이들은 봉사활동 취지는 좋은데 꼭 이런 복장을 입었어야 됐냐, 노출이 너무 심하다, 야하다, 봉사활동에 맞지 않는 의상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라며 지적했습니다. 몇몇 이들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 감독란은 방송을 마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복장과 관련한 생각을 전했는데요. 감독란은 봉사활동에 입었던 메이드복 노출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복장에 대해 하나도 안 불편하셨다라며 오히려 귀엽다고 착하다고 칭찬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복장을 지적한 이들에게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 라면서 음식 봉사하는데 서비스업의 상징과 같은 메이드복의 앞치마를 둘렀다고 19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침했죠. 그러면서 우린 잘못 없다라며 꼬우면 200만원 쏘고 의상 골라서 니들이 하시던가요 라면서 봉사하라고 후원해준 후원자들도 마음에 들어한 의상에 왜 감나라 배나라냐 라며 단언했습니다. 한편 BJ 감독란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국가 유공자 및 사회 취약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 착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보육원의 건조기, 밥솥, 간식 지원비 100만원 등을 후원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생존 장병에게 100만원을 후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선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의도로 한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복장으로 지적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